서울서. 아, 안녕하세요. 네. 물 한 잔 뒤로.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가 내가 66년 차다, 66년. 아~ 여기 사신 지가? 7살 먹고 왔어요, 7살. 아~ 예, 66년 차고 나니까 지금 나이 올게 72인데 이제 100개 태워도 이거부터 못하네. 제가 집 태웠어요. 태워가면 살반짝반짝 와버리네. 그렇게 45년간 함께 해왔다는 부부. 한결같던 그 세월이 몸짓에도 묻어나는 듯합니다. 언제 시집 오셨어요? 아? 시집을 언제 오셨어요? 24 시집 왔죠. 한 1, 2개. 영천 간다 걔가 원하는 이어라. 속으셨어요? 보냈어. 내 오이 뭐 시동상 이제 서 딸이 나가 아 빽빽하고 뭐 저도 막 우리 큰딸 나가 전부의 그 막내 시동생 그 소설 어머니 산에 나무라러 가서 뭐 이제 뭐 그저부터 막 달로도 희식 달로도 빨먹던데 그리 넉넉하지 못한 오지살이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이 녀석들 덕에 생계는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야, 엄청 많네요. 몇 마리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100마리 넘지. 100마리? 안에도 있어. 아니, 아이고. 많지. 한눈에 봐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 녀석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낯선이에게 주고픈 선물. 요거 뭐라고? 어르신 드세요. 바로 오지표 별미 날달기알입니다. 자자자자. 예? 아, 맞어, 그래, 맞어. 고소한데요? 고소하지. 평생 바라본 이 풍경을 절로 닮아가듯.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도 편안한 여유가 묻어나는 듯합니다. 그 묘한 매력을 따라 다음 여정을 이어가 보려는데요. 아니, 비 온다. 저 봐봐. 저 멀리는 오는데. 한치 앞도 모를 오지의 날씨와 같이. 순식간이네.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를 또 다른 오지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마주한 길마저의 또 다른 골짜기 끝에서 외따로 떨어진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자, 과연 이곳엔 어떤 이가 살고 있을런지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어허? 아니 그런데 이런 오지에 웬 감시 카메라인가요? 뭔가 지켜야 할 귀한 것이 있나 본데요. 이렇게 보도로 간주함.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말씀 잠깐 여쭐게요.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네,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우리 우역 안에요. 네. 그 베라파이라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자, 대뜸 집 소개부터 하십니다. 아, 들어가 보세요. 집에서도. 네. 카메라 찍기도 괜찮아요. 안심하시니까. 네. 아, 그 상 주시면 안 되나? 저 그 들어가면 도화지 있는 쪽으로.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도화지 있어요. 마당이도 네. 있고. 네.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잘 깔아놓은 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 마을가 있어요. 어. 거기서 보면 은행나무 보이죠? 은행나무요? 네, 보여요. 큽니다. 40년 넘었어요. 어, 그 가면 그 옛날에 아들도 못 넣고 딸도 못 넣는 근데 그 공들이면은 딸 아들 다 넣는 그 베라파이예요. 베라이가 맞아가 바위가 갈라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줄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도 자랑을 하시고 싶은 것이 많은가 본데요. 그렇게 전화 투어는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그 저수지 있는데 보면은 그 바테나 이
예, 그 사촌한테 그 뭐야.